이 스티커 있지? 네, 네, 자, 2시가 됐으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희 인사하도록 할까요? 앉아서? 네, 안 일어나셔도 돼요. 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승현입니다. 오늘 네,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수업 전에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집은 상관없어요. 근데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평소에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보니까 수원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타바타 동작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약간 잔잔하게 네, 근력 스트레칭 아니면 스트레칭성 근력 네, 그 위주로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 빠른 거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조금 느리게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저는 선생님 저는 어깨가 뻐근하고요. 몸이 좀 뻐근해요. 그리고 조금 땡겨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오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보통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많으실 거예요. 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많으셔서 일단은 이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니다! 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의자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등받이 있는 걸로 나가고요. 다 나간 후에 제가 등받이가 없을 경우에도 제가 근력에 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 의자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 운동하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상태로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조금 인원이 많으셔서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아예 너무 이렇게 기웃기웃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바로 준비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까치 끼고 손목발 돌리기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고 무릎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손 해주시고요. 허리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깨 잡고 어깨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합치고 만세한 상태로 10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내리지 마시고요. 손 다시 올려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갔으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올려주시고요. 자, 손으로 오른발부터 발목 잡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렷.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렷.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밸런스 운동 잠깐 하고 의자에 바로 앉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번씩 껴주시고요. 네. 왼발부터 올려서 몸을 당겨주시고 시점 얻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시 반대쪽, 반대쪽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뒤로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쭉 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쭉 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으로 손목을 한번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뒤에 있는 의자에 한번 편하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죄송한데 미출구 동그라미 전원봇에서 선생님 혹시 의자 없으신가요? 네, 의자가 있으시다면은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김정희님 감사해요. 의자 갖고 계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의자 뒤에 등받이가 있는 거를 많이 앉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등받이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출구 동그라미 전환봇에서는 준비하는 대로 바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네, 먼저 자, 선생님처럼 자, 양손을 의자 옆에를 잡아볼게요. 의자, 선생님처럼 의자 옆에를 잡아볼게요. 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자 운동을 할 때는, 의자에 관련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내 상체는 차렷이 돼 있어야 돼요. 차렷. 우리 뭐 기관에서 다양한 걸 배우실 텐데 되게 집중을 안 하다가 선생님께서 집중해주세요 하면은 허리를 움츠리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 상태를 한번 유지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상태로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차렷 자세로 쭉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하셨으면은 한 번만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차렷! 상체를 쭉 펴볼게요. 그렇죠. 쭉 편 상태에서 자, 양손을 만세 해볼게요. 자, 만세 해보고 자, 만세한 상태로 만세 풀지 말고 내 발목으로 내려가볼게요. 발목으로 내려가서 발목 잡아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만세한 상태로 올라와주세요. 그렇죠. 네, 이 동작 한번 10번 해볼까요? 혹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차렷이, 내가 차렷을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풀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항상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만세 동작으로 발목을 찍고 다시 돌아볼게요. 시작! 하나, 찍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둘, 차렷 자세로 발목 찍고 일어나시고요. 팔의 기본에는 발가락을 찍고 오셔도 돼요. 자, 셋, 찍고 올라올게요. 자, 넷, 찍고 올라오실게요. 자, 다섯, 자, 10번 할 겁니다. 10번, 다섯, 자, 여섯, 그렇죠? 좋아요. 자, 일곱, 여덟. 오늘 되게 잘 따라하시네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홉. 오늘 다 집중하고 계시죠? 자, 열.
했다고 해서 아, 한 번에 5시하고 끝낼래 이게 아니라 10번씩 5번으로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20초에서 30초씩 휴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하신다고 해서 내 몸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세트를 나누어서 휴식을 같이 방해하면서 해주시는 게 운동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다시 차렷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차렷, 그리고 만세해주세요. 만세해주시고 네, 발목이든 발가락이든 손을 쭉 한 상태로 10번씩 할게요. 시작! 하나 네 오케이,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둘 그렇죠? 자, 셋 넷 다섯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버티면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역시 내가 올라오기 전에 두 번 한 사람 별로 없었어. 그래도 있으니까 계속 속도를 유지해주세요. 자세 천천히 버티고 지금처럼 무릎이 굽혀져
스트레칭을 할 거면은 무릎을 휘셔야 됩니다. 네, 무릎을 휘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네. 이제 좀 휘시네. 휘저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다시, 손으로, 네, 마실 때 잡아주시고, 앞으로 쭉 끌어 안으세요. 이렇게 선생님으로 끌어 안으세요. 그러면은 가랑이 느낌이 옵니다. 네. 자, 10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이 동작은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조금 많네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 더 할 거고요. 다시 내가 거꾸로 앉으셨으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펴주시고 다리를 일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내가 끌어안으면서 내 상체를 앞으로 쭉 끌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의자에서 앉아서 했잖아요.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이용해서 코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의자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이음자 자리에끔 네, 카메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이음자 기준으로 네, 해주시고요. 오늘 배우시고 여러분들 의자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뻐근한 거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운동 꼭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손 한쪽 손 의자에 놓고 앉을게요. 선생님처럼 앉을게요. 네, 이렇게 쭈그려서 앉으세요. 아예 앉으면 안 돼. 아예 앉으면 안 돼. 자, 그렇죠? 오케이. 다시 일어나 볼게요. 다시 일어나 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 주먹부터 팔꿈치까지 있죠?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팔을 이음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집중. 자, 다리는 옆으로 쭉 펴준 상태에서 버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버틸 거예요. 그렇죠. 네.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되시는 분 계세요? 옆으로 버티시는 거. 오! 되네요. 좋아요. 네. 자, 안 되시는 분, 되시는 분 말고 안 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손은, 팔은 똑같이 대주셔도 돼요. 대주셔도 돼요. 그리고 대신 일어나지 않을 건데 다리를 쭉 뻗어줄 거예요. 쭉 뻗어주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옆으로 쭉 펴줄 거예요. 몸은 옆으로 쭉 펴주는데 계속 버텨줄 거예요. 내 몸이. 계시는 분은 발까지 쭉 일어나서 버티. 오케이. 이게 왜냐면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해봐야 돼. 네. 우리 계속 올라가야 돼. 네.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은 한번 해보는 걸로. 안 되시는 분은 한쪽 발 버텨주고 다리 쭉 펴주시는 것까지. 계시는 분은 양쪽 발 다 들어 올려서 버티는 것까지. 10초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시는 분은 한쪽 발만 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그래도 느낌은 와요.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되시는 분 기준 두 발 들어서 10초 버텨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다시 일어나주시고 네. 이렇게 한쪽이 끝났다. 그러면은 의자를 편안하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네. 왜냐면, 우리 반대쪽도 해야 되잖아요. 반대쪽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손으로 했는데, 선생님은 어떡하죠? 반대손으로 하는데요. 반대손, 다시 주먹부터 팔꿈치까지 의자에 대주시고요. 네. 대주시고, 앉은 상태로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발만 여기서 쭉 뻗어주세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버티시면서 두 발로 버텨볼 겁니다. 준비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어려운 거 여기까지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네. 이제 저희 5분만 더 진행하고 쉴게요. 5분만 더 진행하고 자 마지막 자 다시 의자 앉아주세요. 등받이 뒤로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 편하게 여기까지 조금 계속 따라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의자도 운동이 되네요 선생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배우겠습니다. 자 양손은 뭐 할 거냐면 내가 앉아있는 가운데 잠을 깨요 이렇게 의자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발 의자로 찍어볼게요 선생님처럼. 네 선생님 발바닥 되게 더럽죠? 네 선생님 수업하고 왔어요. 그 상태로 쭉 뻗어 줬으면 네 이렇게 선생님처럼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네 아 발바닥 더러운 거 여러분한테 느껴버렸네. 네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자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원은 다 잘 그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세모를 그릴 수 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모 세모를 한번 발로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세모를 그려주세요. 세모를 그려주세요. 대단해요 대단 세모 대단 아 되시는 분 있어요. 야 김정희님 세모 세모가 두근함이나 좀 헷갈리는데 네 그렇죠. 오케이 자 10초 가
다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내 상체만 옆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옆으로 돌아갔다가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역시 빨리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없고요.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고요. 천천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랑 똑같이 갔다가 돌아오실 겁니다. 다리도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왼쪽부터 왼쪽부터 10번 가볼게요. 자, 같이 뛰어주시고 앞으로 날아가주세요. 안한 상태에서 10번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자, 둘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연속으로 잘 따라해주시는 분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준비! 스쿼트 자리 잡아주시고 30번 찍고 두 번 하고 끝내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스트레칭해야겠죠. 자, 손목 발목 털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부터 다시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숙여 주시고요. 허리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머리 숙여 주시고 목 돌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 이번에는 양쪽 손 만세 해주신 상태에서, 네, 바닥 찍기 10번 할게요. 찍고 올라오는 거 10번 할게요. 시작! 하나! 다시 만세. 자,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한쪽씩 만세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대쪽으로 다시 펼쳐주시고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점프 10번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점프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오늘도 수업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날씨가 더욱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날은 저희 다른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실 거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수업을 와도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촬영! 촬영! 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